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심우사서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근로자라는 지금 사설이 나왔는데요. 매경신문은 급부상하는 제3의 근로자 권익보호 노동유연성 조화를 해서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노조 콜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 파업 돌입했다. 학습지 교사, 방송연 기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지적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서로 다른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바꿔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당장 헌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 어렵더라도 노동조합법, 노동부 장관을 이 근로조합법이라든가 근로부 장관이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위법의 근로자는 노동자로 국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노동기준법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에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규정한 개념을 고용 여부를 막론하고 사용자를 지시를 받아 일하며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자는 모두 노동자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특수하지도 않습니다. 제3근로자라는 말은 은어도단입니다. 노동자를 복잡다단하게 분리하면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럴수록 사각지대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가가 아니면 모두 노동자입니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계급을 계층적으로 형용화시켜서 분할 지배하려는 자본의 의도일 뿐이다. 그래서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 채용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출신대 가리고 AI 교수 뽑으라니 나라가 전방이 역주행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서 카이스트 인공지능 AI 전공 교수 채용을 출신들 가리고 뽑았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데, 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뽑든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으며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이 인사 채용의 목적이고 과정이어야 합니다. 블라인드인가 아닌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군사합의 직접 파기, 그래도 감사할 것 에서 서해 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 함경신문은 북해안포 도발 합의 위반 유감 표시로 끝낼 일 아니다. 문화일보는 이젠 북 포격 도발도 숨기고 감싼 문정부 존재 이유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남북군사 합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북쪽에 공식적인 문서로 문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리 같이 앉아서 서로 이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북쪽이 남쪽에 대해 말하는 합의 위반 내용이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예전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쪽을 비판하고 남쪽은 옳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쪽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국민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의 정보, 지식, 또 식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청 지소미아 승리 줄이는 외교 거짓 또 하나 추가인가? 중앙일보는 파국 면한 한일 관계 지금은 감정 대립 부추길 때 아니다. 동아일보는 일본도 수출 규제 완화 승이 보여라. 매일경제신문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 모든 상상력과 설득의 리더십 동원할 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에 제안한 1+1+알파 안을 소개하고 있네요.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 협정이라기보다 미국의 한일 간 군사동맹 체제 강화를 통한 북중러에 대응하는 전략 속에 강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일 간 문제로 협소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무역보복과 연계할 사안이 아닙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문제인데 소위 문희상 안 같은 방식으로 땜질할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가 저지른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야합이 얼마나 큰 외교적 혼란을
가져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합의하지 않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소주성 땜질용 일자리 예산 급증, 세금 중독 가고 있다 해서 올해 2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자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네요. 한국경제신문은 법 우회하는 대규모 재정사업 강행해서는 안 된다 해서 내년 예산에서 14조 3,234억 원 규모 13개 재정사업이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편성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 1,647억 원, 기초연금 인상 1조 6,813억 원, 국민취업지원제 2,771억 원, 형사공공변호인제 18억 원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관련 예산이 뭐 2조 원 규모라고 하면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데 급증이니 세금 중도이니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세금 중독이니 또 퍼주기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막전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 요지경 출판기념회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별 여행도 없이 선거를 대비해서 졸속으로 자기 얼굴 내기 위한 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죠. 그러나 현직을 이용해 국회나 시청, 정부 공공, 관공서에서 요란하게 출판 기념회를 하고 또 책을 은근히 강매하는 것,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뭐 불법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것은 자제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미중일 편중 교역 다변화 계기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남방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일아세안 삼각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서두르자 매일경제신문은 아세안시장 확대 스마트시티 수출로 승부 걸어보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는 아세안으로 다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직 경제만 내세우는 교류보다는 학술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직 경제적 목적으로만 교류하는 것은 천박한 외교 전략 아닌가요?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가 간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교류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집값 상승률은 세계 최고 계층 상승 자신감은 바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 천정부지 넘사벽 아파트의 사회동 좌절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판을 그대로 놓고 집값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잡힌다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돈이 넘쳐나고 경기가 하강하면 부동산 투기판에 돈은 더욱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공급원 도입을 위한 혁명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뭐 지금 정부에서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고 또 다른 정치 세력들도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진보 정치 세력들은 아직 법과 제도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힘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투기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이게 뭐 불행하지만 그런 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물론 돈, 집, 부동산 투기 등만 운운하는 이 천박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유재수 영장 청구 청와대 특검 중단시키는 위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 개입 없이 검찰이 한점 의혹 없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걸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